What's up? What's poppin'?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계속해서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가봅니다. 어제는 RPT MCK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다면 오늘은 이분의 차례입니다. RT입니다. 이분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는 올 패스를 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출연한 랩비의 참가자들 퍼포먼스를 다 봤잖아요. 본 참가자 중에 라이브 퍼포먼스 스킬은 이 래퍼가 저는 단연 최고인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랩 스킬은 그냥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랩 플로우 같은 것만 좀 들었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느낌이 없었어요. 사실 좀 평범한 느낌이었는데 라이브 스킬이 워낙 좋고 호흡에 전혀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래퍼가 이 무대를 긴장하지 않고 지배할 수 있고 굉장히 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숨 하나도 이렇게 호흡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를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거를 본방송을 보는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 대단해요. 자, 이 RT라는 래퍼가 부른 곡 제목이 람탐버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한글로 해석을 해보니까 7월 보름달이라는 노래였고 가사를 쭉 해석을 해보니까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긴 한데 이게 원래 원곡이 있나봐요. 약간 베트남의 약간 토속적인, 예, 전통적인 그런 어떤 문화들이 조금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런 래퍼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쇼미더머니를 계속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쇼미더머니 래퍼들 중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극찬할 만한 랩 스킬을 가졌는데 정작 마이크로폰을 잡고 라이브를 하면은 자신의 랩 스킬을 소화 못해서 호흡이 딸려서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래퍼가 있고, 반대로 랩 스킬은 그냥 평범한데 마이크로폰을 잡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때 그 라이브 스킬이 정말 좋아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래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래퍼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RT의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방송 저작권 때문에 많은 스킵과 편집이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랩을 되게 시원하게 지르더라고. 발음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리고 호흡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무슨 공연 한 20년 한 래퍼처럼 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곡 자체도 좀 저는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트랩 사운드의 하나 정도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 래퍼의 그 라이브 스킬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 되게 시원시원해요. 이런 래퍼들은 이런 컴피티션 같은 컴피티션 형식의 TV쇼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 래퍼한테는 진짜 큰 무기가 될 거야.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에요. 높은 성적이 기대되는 래퍼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들으면 그냥 원곡 오리지널 음악 듣는 줄 알겠어. 오디오 음악. 그 정도로 라이브가 와, 흔들림이 전혀 없네. 야, 긴장할 법도 한데 전혀 긴장해 보이지가 않네. 라이브 할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치 차로 비교하면 벤츠 같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쫙 가는 거 있죠. 벤츠 S클래스 같아요. 사실 랩 플로우는 그렇게 막 이상 깊게 들리진 않아. 그냥 평범하게 들려. 잘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라이브 퍼포먼스, 이 실전 라이브 스킬을 가진 래퍼들은 굉장히 강력해요. 이런 컴피티션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여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많은 스타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이제 어찌됐든 결국은 순위는 가려지게 되어 있고 이제 등수가 다 매겨지지 않습니까? 누구는 중간에 탈락하고 누구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게 계속 될 텐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래퍼예요. 탄탄합니다, 실력이. 이런 래퍼들이 좀 더 테크니컬적인 부분? 이 경연을 위해서 테크니컬적인 부분만 조금만 더 고려한다면 정말 무서워요. 우승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라이브 퍼포먼스만 들었을 때 마이크를 잡고 호흡에 전혀 문제없는 래퍼는 이 래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래퍼가 분명 기술적으로도 좋은 랩을 들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래퍼도 어찌됐든 공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공연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끝내주는 랩을 사람들한테 호흡에 문제없이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실전에 강한 래퍼, 저는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